안녕하세요. 더좋아TV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파워미터 많이 들어보셨죠? 자전거 파워미터란 자전거에 들어가는 회전수와 힘을 와트라는 단위로 표시해 줄 수 있는 측정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자전거 탄 지 12년이 넘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MTB 파워미터를 사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못 산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꼭 필요한가? 그것 때문에 망설였고요. 그리고 진짜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샀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제품도 별로 없고, 또한 배터리가 충전식이 아니라 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스마트워치 시계 그리고 속도계는 가민 제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파베로 배터리 충전식 MTB용 페달형 파워미터가 나와서 이번에 내돈내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듯이 알기 쉽게 주요 내용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MTB용 파워미터는 크게 페달형이랑 크랭크형으로 나뉩니다. 여기에서는 페달형으로 제가 구입을 해서 페달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페달형의 최대 장점은 다른 자전거에 장착이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전거에 설치할 때도 페달만 빼서 바꿔 끼면 됩니다. 대신에 크랭크형은 장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페달형의 단점으로는 페달 쪽에 파워미터가 있어서 외부 충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크랭크형은 충격에 영향을 많이 안 받죠. MTB용 페달형 파워미터 비교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민이랑 파베로 아시오마가 있고요. 가민은 기존에 있었던 제품이고 파베로 아시오마는 새로 신규 출시된 제품입니다. 지금 가민에서는 외발형, 양발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아시오마에서도 외발형, 양발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존 가민 제품의 외발형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한쪽 파워를 측정해서 두 배를 곱해주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무게는 좌우 한 쌍 455g, 배터리 방식은 비충전식, LR44 건전지가 들어가고요. 사용시간은 120시간이 들어가고 정확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가격은 99만원이고요. 가민 XC200 양발형은 정확도가 높습니다. 양발형이기 때문에 밸런스 확인 가능하고 양쪽 파워를 측정하여 합산합니다. 양쪽 파워가 언밸런싱에도 측정해서 합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습니다. 무게는 448g, 이것도 비충전식이고요. LR44 전지가 양쪽 두 개씩에서 네 개가 들어갑니다. 사용시간은 120시간이고 정확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가격은 159만원으로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파베로 아시오마 제품도 새로 신규 출시됐는데 프로 MX 1 외발형이랑 프로 MX2 양발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발형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한쪽 바 측정해서 두 배로 계산해 주는 거고요. 무게는 382.8g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쪽이 191.4g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방식 및 사용시간은 충전식은 사용시간이 60시간, 정확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가격은 79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시오마 프로 MX2 양발형은 정확도가 높습니다. 밸런스 확인 가능하고 양쪽 파워를 측정하여 합산합니다. 무게는 382.8g, 충전식이고 사용시간은 60시간입니다. 정확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가격은 119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TB용 페달형 파워미터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